낙태죄 관련 정부안이 입법 예고를 거쳐 다음 달 6일까지 국회로 제출됩니다. 국회 표결까지 몇 차례의 과정이 남아있는 가운데 법과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낙태죄 기획 마지막 순서, 오늘은 낙태죄 개정안에 대한 입법 대안은 무엇인지 최종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내놓은 낙태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낙태죄 전면 폐지를 주장하는 단체와 낙태 반대 단체, 의료계, 법조계 등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며 대안 제시에 나서고 있습니다. 낙태죄 전면 폐지를 주장하는 학계와 단체에서는 완전한 폐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형법상에서는요, 그냥 폐지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낙태죄가 들어있는 그두개 조항을 폐지를 하면 되는 거고, 모자보건법에서는 주수 조항이 들어갈 때, 이거는 처벌의 기준이 되기 위해서 주수 조항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여성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하게, 여성들의 건강을 해치지 않는 방향으로. 낙태 반대 단체들은 여성의 건강권과 태아의 생명권을 조화롭게 지킬 수 있는 입법이 돼야 한다고 제언합니다. 어떤 구체적인 주수를 언급하기는 부적절하고요. 최소한 어떤 의학적인 그런 근거들을 가지고 산모에도 안전하고, 산모의 안전한 그런 출산을 할수 있도록 또 그렇게 개정이 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생명윤리적 차원에서는 낙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낙태 가능 시기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상담 기간에 태아의 심박동을 꼭 듣게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상담 기간에는 꼭 태아 심박동을 듣고 생명에 대한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 상담을 그런 과정을 거치는 기간이 필요하고 14주 너무 길입니다. 새로 도입된 약물 낙태 허용안에 대해서는 여성의 안전성을 고려해 유예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약물 낙태 현재 새로 신규로 우리나라에 도입되고 그와 같은 허가 사항들에 대해서 그 안정성과 유효성 평가가 정말 다 이루어질 때까지 그 도입 시기를 유예를 할 필요성이 있다. 낙태를 줄이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학교 현장에서의 성교육이라며 생명 중심의 성교육이 우선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생명에 대해서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생명 교육, 생명 윤리, 생명에 대해서 철저히 가르치고 모든 생명, 모든 성관계에는 생명이 잉태될 가능성이 있다는 걸 가르치고. 현실적인 낙태죄가 여성만을 처벌하는 법률로 악용됐다는 여성계의 입장을 반영해 이번 법에 남성 책임법이 들어가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입법 시한을 앞두고 국회에서 다양한 재논의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지금이라도 이제 아직은 뭐 최종 통과가 된게 아니니까 국회에서 좀더 다양한 발의가 있어서 근본적인 저는 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어떤 면에서는 팩트 체크를 해서라도 정말 낙태의 실상이 무엇이고 현재로선 임신 14주 이내 낙태 허용안이 정기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지만 올해 말까지 관련 법안이 개정되지 않으면 낙태죄는 없어집니다. 각계 각층의 의견들이 어느 정도 반영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CBS 뉴스 최종우입니다.